제가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아니 카메라를, 좋은 삼각대를 구매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80만원대 정도 되는 삼각대인데 벤로에서 나온 에어로 7이라는 제품입니다. 정말 고심 끝에 구매했고요. 이거를 사게 된 배경은 제 장비들이 뭐 모니터 달고 케이지 달고 하면서 무거워짐에 따라서 망가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삼각대가, 카메라 말고 삼각대가. 아, 이왕 사는 거 조금 제대로 된 삼각대를 한번 사봐야겠다 하는 중에 제가 봤을 때 활용 가능성이 가장 많기도 하고 기대되는 제품이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에어로 7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해외에 보면 이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벤로 에어로 7. 재료에 따라서 가격대가 확 차이 나는데 카본 재질일 경우에는 이제 80만원대, 그게 아니면 50만원대. 이왕 사는 거 정말 제대로 사자. 어차피 오래 쓰니까 저는 장비를 한 번 샀는데. 그래서 조금 돈을 투자해서 카본 파이버 소재로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고가에, 그리고 기능에 비해서는 되게 아담한 사이즈죠, 이게. 케이스는 되게 예뻐요. 이렇게 딱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묶여있네요. 삼각대가 흔들리지 말라고 스트랩으로 한 번 더 안에서 묶여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포켓이 하나 있고 여기 열어보면 스트랩, 이거 어깨 멜 때 필요하고. 네,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거 말고는 정말 깔끔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삼각대 넣을 수 있는 공간,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 포켓 하나. 벤로 일단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의상을 일부러 파란색을 입고 왔어요. 파란색으로 일부러 맞췄는데 이 파란색 태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의 삼각대, 이렇게 해서 접혔기 때문에 길이가 짧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편하게 세팅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 다리 벌리는 거는 이제 한 단, 두 단, 세 단까지 돼요. 그래서 다리의 각도는 세 단으로 조절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단, 이게 두 번째 단,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낮아지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아예 완전 바닥. 그러면 이 위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위에 거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풀고 여기 파란색 아래 거를 돌려주면은 위에 거가 아예 분리가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빼주고 제거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은 정말 로우 앵글로 딱 잡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삼각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대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183.7cm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삼각대가 가성비 좋은 걸로 유명한데 벨본의 C600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지금은 VM 시리즈가 아마 비슷한 모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최대 높이가 161cm였어요 우리의 눈높이까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서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는 구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직선에서 잡을 수가 없게끔, 그래서 약간 배경을 보면 조금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지 하중 자체도 이전에 벨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4kg까지였어요. 4kg까지니까 이제 렌즈, 뭐 시네 렌즈 같은 거 쓰고 무거워지고 케이지 끼고 모니터 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퍽 나간 거예요. 가성비는 좋지만 비싼 제품, 비싼 장비를 올릴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7kg까지는 버티더라고요. 7kg라고 하면은 이제 소니에서 나오는 FS7 정도는 버티는, 충분히 모니터 달고서도 5인치짜리. 또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리자면은 이 다리 중 한 개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모노포드가 되는 거예요. 모노포드. 모노포드라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노포드가 있거든요. 이게 벨본 EX-UP300이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모노포드로는 괜찮은 친구긴 한데 모노포드랑 트라이포드 같이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트라이포드 한 개만 가지고 가는데 모노포드까지 돼. 그래서 삼각대 하나 산 줄 알았는데 한 개의 모노포드가 딸려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강인한 내구력에 비해서 제품 자체가 되게 작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섬세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크기의 좋은 삼각대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삼각대 다리 같은 경우에도 삼각대를 고정하는 방식이 스크류를 돌리는 고정하는 방식이 있고 모노포드처럼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C600처럼 잠금 열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회전시켜줌으로써 하는 이거죠. 근데 이게 되게 느낌이 좋아요. 카본 파이버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영화 촬영했던 음영 감독님이 붐 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그 붐대가 카본 파이버 소재였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하루 왼종일 여기만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좋아가지고 손 감칠맛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엄청 부드럽고 엄청 강한데 강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가벼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볼 헤드 쪽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볼처럼 움직이는 거 있고 볼 헤드라고 하는데 이게 있는 헤드들이 조금 더 비싸고요. 이게 없이 뭐 제가 지금 촬영할 때 쓰고 있는 벨본 C600 같은 경우에는 볼 헤드가 아니라 그냥 팬 레프트 라이트 틸트 업 다운만 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고정시키고 볼 헤드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볼 헤드만 움직이는 게 볼 헤드가 있는 게 왜 좋냐면 이제 지형지물이 항상 평면이 아니잖아요. 딱히 울긋불긋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케이스 조금 새로 산 거라서 아깝지만 만약에 볼 헤드가 없다면은 이쪽 다리 늘려주고 이쪽 앞쪽 다리 늘려주고 해서 수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볼 헤드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여기서 볼 헤드만 조금 수평계 보면서 수평계에 불이 들어와. 밤에 보이게끔 주로 형광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평계에 라이트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딱 고정해주면은 정말 간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수고스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다 정도이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볼 헤드랑 이런 게 있는 게 필수적인 게 시간이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 숙식비 나오지, 뭐 카메라 렌탈비 나오지, 페이 나오지 뭐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플루이드 드랙 컨트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조금 이렇게 움직임을 유화하게 부드럽게 플루이드 그러니까 액체처럼 플루이드 컨트롤을 마이너스로 보냈을 때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힘없이 정말 부드럽게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손으로 움직였을 때 정말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런 거고 플러스로 갈수록 조금 더 힘있게 부드럽게 무게감으로 떨궜을 때는 이 정도네요. 더 빡세게 하면은 더 세게 조이면은 더 천천히 그래서 틸트 업다운을 할 때 부드러움을 주는 거. 그래서 삼각대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플루이드 컨트롤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얼마나 플루이드 컨트롤이 잘 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삼각대의 마지막 기능인데 포지 스텝 카운터 밸런스예요. 이게 0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반발력 보이시나요? 이거 틸트 업다운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럼 내가 틸트 다운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놓으면은 바로 틸트 업이 되는 거죠. 내가 힘을 가하지 않고 반발력이죠. 그러니까 반발력의 포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수평이 될 때까지 한 다음에 놓을게요. 그럼 이게 2단계고요 이게 1단계고요 안 돌아오죠? 원상태로 1단계는 그다음 마지막 0단계는 없어요. 반발력 이런 식으로 되게 섬세하죠. 0은 진짜로 없죠. 섬세한 작업을 위해 포지 스텝 카운터 밸런스 이런 게 내장이 되어 있는지도 또 삼각대에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겠죠? 언박싱은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소개 영상은 제 유튜브 페이지에 있어요. 저는 언박싱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정말 오랜만에 고심 끝에 구매한 이 제품을 한번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던 거입니다. 이 친구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삼각대 활용하는 영상 촬영 기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찍는 영상들, 찍는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정말 괜찮은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 개의 다리가 내가 움직임에 따라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